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굉장히 기후 차이가 아침하고 낮하고 굉장히 밤낮하고 굉장히 힘들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뭐가 아주 땀을 팍팍 흘립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개띠 운세 양력 6월달 2004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생 갑술생. 아직 이런 분들은 여자나 남자나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있고 아주 외고집이죠. 그 다음에 좀 약간 고지식한 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도 어리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뭐 회사 다니거나 뭐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뭐 자기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으로 나와요.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 금전은 나가는 일은 없고 이런 분들이 고지식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재테크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 관계는 6월 달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년 가면은 아주 좋은 인연들이 많이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까지도 꼬리를 낼 사람이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임술생 43세 풍진풍파가 많죠. 이런 분들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밑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치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바람과 같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 네, 이거 꾸준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걸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생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힘이 들잖아요.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풍진 풍파 바람이다는 얘기죠. 43살 개띠들은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았을 때 잘 행해서 가셔야 된다 이거죠. 망가지지 않도록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망가지지 않도록. 이거 망가지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휙 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취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이 많이 갈려요. 그 다음에 면사포를 두세 번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사모관들을 두세 번 써야 되고 네,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고요. 70년생 경술세 55세 이런 분들은 아주 고생 많이 했었죠. 근데 운기는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 들이는 사람은 공 들이는 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을 많이 들이는 분들은 많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뭐 천주교가 됐던 뭐 불교가 됐던 크리스찬이 됐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구슬하고 뭐를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자기 종교의 공을 많이 들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그만큼 했던 분들은 자기가 먹고 간다. 먹고 가. 그러니까 탄탄대로 해놓은 거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빵꾸 가나? 조상. 조상은 내 조상이에요. 종교와 관계없이 조상은 내 조상은 내가 대우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상줄이면. 그 다음에 조상줄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상한테 잘하면 그거는 있잖아. 백발백중이에요.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는요. 공짜 밥이 없습니다. 이 사상에.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올해 운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쭉 1월달에서부터요. 지금 2004년도에 아주 좋은 그냥 뭔가가 행복하게 좋은 인연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풍파가 많았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받아먹을 기회가 벌써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네, 더불어 살고 내가 살면서 뭔가가 도와줘야지 살아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도 나를 도와줘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죠. 병술생 개띠들이 굉장히 무언가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굉장히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 좋은 인연 배필을 만나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뭔가가 이런 엔돌피가 생기면은요 젊어 보이고 애들같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8년생 무술생 개띠. 아주 이런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럼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제일 잘났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걸랑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이제 풍파를 많이 겪었어. 겪어서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잘 지나갔어. 그러면서 올해 갑진년 해운년에 성주 대운이 들었어. 금전의 풍파가 굉장히 많았던 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직장 뭐 이게 있잖아. 땅바닥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퍼져 버려 가지고 없어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올해 대성주운이 들었습니다. 성주운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주운이 들었는데 안 받았어. 안 받으면은 없어집니다. 일단 없어지고 소멸해지고 사라져 버리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들어와도 나 오늘 올해 성주운이 있어. 아 나는 올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탁 해서 가. 성주운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 만큼 있습니다.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냐. 사실은 성주운 맞이를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맞이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오냐고. 둥 떠 있는 거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해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하시고 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성주 운맞이라는 게 대들보신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운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 재물, 10년 동안 달달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일 주마다 틀려지고 이게 연년이 틀려지는 게 이 성주운이에요. 대들보신.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은 10년간 왕운이 들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간. 그러니 10년간인데 이거를 내가 안 받았어.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고요, 있잖아. 이게 너무 아깝고 뭐라고 표현이 안 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예, 저도 성주운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요 틀려요. 벌써 제 자들도 어떤 행사 나한테 맞는 거 내 띠에 맞는 거 이런 거를 해요 하면은 그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향상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 깔려 있는 거를 촥촥촥촥 거기하고 달하고 연하고 쫙 합의가 돼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아 그건 미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신뢰감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뢰감 가져도 됩니다. 신뢰감 진짜예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신뢰감 가져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주운을 내가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문서예요. 결혼하는 것도 문서고 애인 만나는 거 이제 뭐 서류 작성 일단 서류 작성하는 건 다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이 발복을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요. 10년간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있잖아 꼭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단체 성주운도 제가 지금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주운맞이 하는 것도 괜찮고 이제 성주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저기 많이는 안 해요. 10명 안쪽으로 합니다, 제가. 10분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야지 한 분 한 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행사도 많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게 절차가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단체로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10명 안쪽으로 하시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370만 원서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 뭐 하트원에 그거는 쭉 몇천만 원까지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하트원의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조상님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점이에요. 조상님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점이니까 그거를 이제 단체로 가셔도 되고 금전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하고는 싶은데 금전이 여유치가 않아. 그럴 때 단체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성주 대운맞이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